이번 작업은 모든 것들 위에 땅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아카이브 기록을 재편집한 것과 AR 작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. 70년대 그 도시개발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도시개발의 사건 아래 사람들이 이미지에 간단하고 단순하게 동그라미를 치며 이 땅의 용도를 그려냈던 그런 제스처를 이미지 기록을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대단지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을 정리하였습니다. 그리고 AR로 이루어진 작품은 3D 스캐너로 도시의 개발지들, 그 건설의 현장들이 드러내고 있는 땅의 표피들을 3D 스캐너로 기록하여 이번엔 그 성남의 그 개발지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표피들을 사람들이 증강현실을 통해 땅을 띄우고 펼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3D 스캐너로 수집한 그 땅의 표면들은 나대지라고 부르는 곳인데요. 이 나대지는 도시의 생성과 소멸, 개발의 반복 사이에 존재하는 땅으로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층이라고 여겼습니다. 도시를 꿈꾸는 절박한 이주의 그 생존 역사를 담고 있는 이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지의 민낯과 연결하여 땅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끊없는 기대와 요구들을 근원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. 이 땅을 펼치고 쌓는 이 과정들이 마치 대지에서 무언가를 지을 수 없는 무의의 층들을 만드는 경험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전시에서는 1층 빈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1층 빈집을 관람하는 그 구성은 이곳에 사건의 기억들을 다가설 때 도시에서 나의 터를 만들고 살아가는 개인의 서사를 들으면서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땅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대단지 사건 때부터 성남에 살아왔던 그 삶을 꾸려왔던 사람의 인터뷰 그리고 빈집 현재의 땅들을 땅의 그 실체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땅의 모습 그리고 현재 가상으로 남겨져 있는 개발의 풍경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 땅의 이야기들을 상상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.